어렸을 때 받았던 선물이요? 어,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레고? 그 당시에 뭐 해적선인가 이렇게 배 레고 있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아빠가 선물해준 아빠랑 같이 조립했습니다.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. 레고가 꽤 큰 거여가지고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입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아빠가 어? 맞다 이제 선물 이러길래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. 아 산타는 없구나. 어렸을 때 선물 안 받았던 것 같은데? 아 예 네. 가면라이더 벨트 갖고 싶었는데 저 우원재 래퍼가 랩하시기 전까지 산타인 줄 알았어요. 지금요? 지금 딱히 갖고 싶은 건 없는데? 농구화? 나의 사랑 크리스마스 선물 안 받아본 것 같은데? 로봇 태권도에? 뭐 기억이 안 나요. 받고 싶었던 거 킥보드?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? 근데 킥보드는 크리스마스 선물 말고 다른 선물로 받았어. 달리기 그 체육대회 달리기 3등 해가지고 그때 사달라 그래서 샀어. 전 산타는 안 믿었어요. 네, 그냥 안 믿게 됐고 네, 그랬어요. 지금 전 이번에 와이프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가지고 제가 그냥 은연중에 흘리는 말로 나 플스 갖고 싶다 이랬는데 또 구하기도 어려운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좋은 거 받았습니다. 저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 수 있는 상부상조 크리스마스 때요? 저요? 장난감 합체 로봇이었는데 변신 로봇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를 산타클로스인 줄 알고 믿고 아니 그 어렸을 때 알았어요. 그때 그 엄마 부모님이 주시고 그때 알았어요. 들킨 거죠. 제가 일어나서 깨서 봤으니까 보세요. 오늘 승리? 오늘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제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. 기억 안 나는데 뭐 없었던 것 같은데 딱히 막 받고 싶다고 저는 애초에 안 믿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안 믿었어요. 지금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요? 제 물욕이 없어가지고 받고 싶은 게 있어요.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컴퓨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엄마한테 받은 컴퓨터 12시간 이용권 유치원? 그 태권도 사부님께서 산타 분장하고 오셔가지고 그때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. 아빠가 사준 레고?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형이랑 새벽까지 기다려서 그거를 새벽 내내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장난감 좋아했어요. 뭐 만드는 거 아마 그때 알았을 거예요. 형이랑 밤새 기다리다가 아빠가 그 레고를 들고 오는 걸 봐버렸거든요. 지금 오늘 경기 승리? 겨울옷 패딩 같은 거? 네, 선물 받는 게 가장 좋았던 선물 같아요. 신발? 농구화? 아니요, 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. 한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안 믿었던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승리입니다.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말했죠.